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시입니다. 아, 여기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? 밑지를 받았잖아요. 나 밑지? 밑지를 늘 선물을 해주셨잖아요.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. 제가 아주 또 빠르게 네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약속했잖아요. 추석 인사드릴 때. 네, 밑지의 리뷰를 한번 밑지 시리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요. 제가 어제부터 다이어트 1일차를 하고 지금 2일차인데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우유 대신에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와 이거를 비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칼로리를 봤어요. 이것만 우유 말아 먹어도 솔직히 우와 신기하다. 만지지 않을래. 미리 시리얼의 크기를 알면 안 돼. 네. 보이시나요? 원래 기본 밑즈. 이거 하나 있다. 하트. 이거 약간 일단 비교를 해보자. 이게 오리지널? 선생님 너무 똑같은 거. 칼로리 크지 그러면. 이게 여기 한 다섯 봉도 있으면 이거 아닐까? 아니야, 팬분이 정신을 당해서 이거 구하기 힘든데. 솔직한. 오리지널. 이게 시리얼. 오른쪽은 오리지널. 똑같아. 네. 그냥 똑같은데? 뭐가 다른 거지? 첫 숟가락 너무 많나? 떠보겠습니다. 역시 맛있어. 학교 다닐 때 몰래 먹기에는. 맞아. 이렇게. 일종의 메달 넘어. 나 차라리 알이라도 컸으면 이게 실망하면서 이러면서도 말아 먹을 텐데. 시리얼이니까 좀 많이 먹을게요. 뭐 상관이지. 이제 하트가 있네요. 눅눅해지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좀 눅눅. 아닌가? 진짜 훨씬 부드러운데요? 잘 으스러져요. 얘는 좀 밀도가 있고. 오히려 우리가 이게 밀도가 있을 줄 알았잖아요. 그쵸, 시리얼이니까. 아닌데? 오히려 더 부드러운데? 나 진짜 안 먹었어요. 이거 하나도 안 먹어봤어. 이거 찍으려고. 다 먹었는데? 다시 비교해볼게. 궁금한 거. 여러분들은 눅눅한 시리얼이 좋은가요? 바삭한 게 좋은가요? 솔직히 잭스초코는 조금 물렁물렁하면 이게 느낌이 좋아. 혀로 눌러먹는 느낌. 아 맞아, 혀로 눌러먹어요.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. 나 우리 운동쌤한테 식단 2일차인데 왜 유튜브 주제가 밑지 시리얼 리뷰일까요? 이러면서 밑지랑 찍은 사진 보내줬거든요. 당신 다음에 진짜 힘듦을 겪을 테요. 요! 우리 동원 해? 편집을요. 아예 원래 했던 길이보다 핵 짧게 하는 것들. 떵떵떵 끝. 네 여러분들, 이렇게 밑지와 밑지 시리얼을 먹어봤어요. 그래서 제가 평소에 밑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내주신 밑지가 몇 봉지인지 지금 셀 수가 없어요. 데뷔 때부터 보내주셨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해서 시리얼까지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오히려 다행인 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, 비슷하니까. 그래서 이거 많이 먹고 싶을 때 시리얼을 먹으면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조금의 다른 게 있다면 한번 쥐어 짜내볼게요. 근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우유에 넣었을 때
얘는 소리부터가 달랐잖아요. 바삭바삭하고 얘는 부드럽고. 그래서 어쨌든 빨리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아예 이렇게 으스러지더라고요, 입에서. 어쨌든 저는 너무 좋아요. 이걸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마음이. 근데 이게 한 번에 먹으니까 느끼하다. 이것도 약간 손으로 찝어 먹어야 될 것 같아. 속상해 하시진 않겠지? 내 팬분이시니까 솔직함을 받아주시겠지? 솔직하게 살아야죠. 다음에는 새로운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 단 걸 먹어서 짠 거 먹고 싶거든요.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또 어떤 컨텐츠로 나올지 기대를 해보세요. 여러분들 감 있습니다. 저는 화이팅!